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많이들 키우고 싶어 하시는 싹서롬입니다. 제가 일전에, 얼마 안 됐죠? 삽목한 지. 삽목하고, 나서 애들도 많이 자랐죠? 잎이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때 막 이렇게 싹둑싹둑. 여기도 이렇게 싹둑 이렇게 다 잘라서 삽목을 몇 군데 삽목둥이를 10개나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졌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중간에 잎들 좀 솎아주고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자꾸 노릇한 약간 떡잎 같은 노릇한 잎이 생겨요. 이게 무슨 병인가? 무슨 혹시 무슨 얘한테 뭐 병이 왔나? 영양이 부족한가? 제가 이거 분갈이 한지올 겨울에 분갈이 했잖아, 그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분갈이 해본 그런 생각도 하고 얘가 부족한가 싶은데 이런 노란 잎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분명히 이렇게 잎 생겨요, 키우다 보면. 근데 노란 잎 나오는 곳에 여기 보세요. 또 새순이 나오죠. 뭐 걱정 없습니다. 이런 거똑 떼주면 새순이 더 빨리 자라겠죠. 그리고 여기 또 자세히 보면 여기 새순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봐요. 그죠? 여기 새순 자라가 있고 여기 여기 잎이 또 색감이 살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들이 영양을 먹으면 많이 먹어야지 빨리 자라겠죠. 이런 잎들은 이렇게 떼주셔도. 통풍에도 좋고, 영양 손실에도 좋고, 영양 손실을 막아주니까 좋고, 요거 새 아기들이 다, 겨순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저는 떼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잎이 약간 노랗다 싶은 아이들은 보면, 엄마의 영양을 아가들이 빨아먹고 살듯이, 요런 식물들도 보면,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색감이 약간 연하게 노릇노릇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위에 작우들을 키우고 있어요. 겨순들을 순 새순들을 키우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빼주면 애들이 여기 중간에 막 복잡하잖아요. 완전히 그런 이제 통풍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 없는 입장들은 많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순들도 여기 보면은 다 애기들을 다 달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쪽에도 이렇게 통풍도 잘 되고 영양 손실도 막아주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그래요. 아래쪽에. 얘들은 겨순이잖아요. 겨순은 냅두고 겨순 여기 겨드랑이에 애기들을 다 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끼고 있죠. 아, 잘안 보이나요? 끼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잎은 이렇게 똑 이렇게 우리 제라늄 잎 따듯이 똑 이렇게 놔주면 돼요. 이렇게 탁 제껴버리면 상처 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하나에 영향이 크답니다. 이것도 애기가 두루 양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잎들은 이렇게 떼주셔도 이렇게 위에 잎들이 무성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잎들은 떼주셔도 괜찮습니다. 요 겨순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삽목은 여기 이렇게 중앙에 이게 잘랐잖아요. 잘라서 삽목했더니 옆에 있던 순들이 이렇게
쏙쏙 자랐잖아요. 그죠? 이 성장점을, 내가 저기 위에 자른 셈이죠. 위로 올라가는 성장점을. 여기를 자르면 요 아래까지에 영양이 더 가서 여기 순이 또 나오듯이 여기 자르고 난 다음에 가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가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외목대로 막 쭉쭉 키우기 위해서는 키를 키우려면 이 성장점을 자르지 않고 키우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려면 좀 성장점을 잘라서 옆으로 겨순을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에 잎이 약간 노란 쪽에 보면 항상 여기 보면 여기 애기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쵸? 요거 이렇게 요거 노란 잎이 색감이 벌써 노릇노릇해요. 영양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또 떼주고요. 여기 뒤에 또 있네요. 또 떼주고 약간씩 마른 잎들은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들이 잎이 약해요. 완전 장미허브 많이 닮았죠? 많이 닮아서 그래도 통풍을 장미허브가 엄청 강한데 그것도 제가 저는 얘는 방그늘에서 잘 큰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햇빛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는 햇빛이 있어야지만 애들이 꽃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겨울에 꽃을 더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집이 남향이라 여름에 빛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 동안은 인공등을 한번 켜줘 볼까. 등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등을 한번 켜줘 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 피는 아이들은 정말 빛이 정말 필요해요. 여기에 잎 겨드랑이 요런 데서 꽃대가 올라와요. 또 꽃대 올라왔던 자리잖아요. 이렇게 얘들 이렇게 잘라버리면 꽃을 당분간 못 봤죠. 제가 삽목을 많이 해서 꽃을 뜨문뜨문 하나씩 피웠답니다. 이제 애들이 줄기가 많이 컸으니까 많이 보여주겠죠. 우리 삽목동이들 꽃 피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노란 잎들은 다 떼줬어요. 제가 필요 없다 싶은 잎들은 거의 다 떼주고 일단 통풍 바람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에는 다육이나 식물이나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안 오고 또 애들 건강하게 여름 날수 있겠죠. 임파첸스 이 아이도 꽃이 햇빛이 부족했나 싶어서 제가 인공등을 켜줬었거든요, 식물등. 근데 아무래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몽울이를 많이 믿는 거 보면요. 그래서 얘도 식물등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삽목둥이들이 이렇게 꽃을 달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죠? 조그만 아이가 꽃을 달고 있으니까. 꽃은 한 번씩 다 피워준 것 같아요, 삽목이들이. 이렇게 싹스러운 여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